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투자자 산만리, 이달 9월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 스페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지지부진한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 힘을 내면서 혼조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코스피는 강세로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죠.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 오름세를 보였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힘이 미약했고요. 또 오늘 재건 모멘텀 받으면서 철강 금속 관련 업종 그리고 로봇 관련주 또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도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투자 대응 책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0년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매수는 유연하게, 매도는 쏜살까지 낚아채는 방법, 오늘도 어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향해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부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때 솔직히 보람을 느껴요. 네, 개미투자자 산만리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과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주차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월요일이 네.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5시에 만나게 됐는데 시장 참 힘들죠.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도 많이 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 뭐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자꾸 빠져가지고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자 이번 9월 한 달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 싹 날려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렇죠. 네, 추석 연휴 잘 갔다 오실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기 힘든 시장 속에서 어부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 고민들 모두 싹 날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 알아보는 대물통신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부님?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 테마성이, 테마 색깔이 짙은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네. 뭐 방산주라든가 그냥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은 네. 막 급등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예전 맞아요.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한 15%였을 때는 저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네, 이제 다음 날. 아니, 그러면은 네. 뭐 그날도 마찬가지고 다음 날도 그렇고 네. 사이드카 그러니까 막 지수가 막 4%, 5% 이상 빠져가지고 오. 막 잠깐씩 막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잡테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가 좀 큰 그런 테마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최근에 약간 성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주, 로봇주들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왜곡 현상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큰 시향보다는 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구나 요 정도만 그다음에 뭐 유가가 좀 오르는구나 요 정도만 왜 오르지 언제쯤 떨어지지 막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내 종목의 작은 업황과 시황 그다음에 수급에 집중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따가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오늘 뭐 특징주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저는 저는 지금 시장이 아주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5시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유가의 상승 측면, 이런 굵직한 거시적 이벤트만 체크하고 좀 수급 측면, 종목에 집중해보자 이야기 주셨거든요. 어부님, 그런 종목에 네. 집중하자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주도 또 좋았어요. 네. 로봇주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지금 로봇주가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다변화하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대물통신의 헤드라인 해가지고 로봇 관련 이제 전성시대 뭐 지금 뭐 삼성도 로봇에 손을 댄다 네. 어디에 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네. 옛날에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요 뭐 이따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지만 윗꼬리가 되게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딱 들어가서 오늘 한 20% 10% 오르겠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뭐 한 10% 딱 잡으면은 15%까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빠지고. 쫙 떨어져가지고 네. 윗꼬리 길게 달리고 오히려 5% 10% 손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는 그냥 로봇 관련주 하면은 몇 종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 뭐 거기에 들어간 감속기 만든다, 무슨 칩을 만든다,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요즘에는 뭐 공장도 로봇화를 시키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한 3, 40개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한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테마에, 그러니까 이 잡테마? 잡테마보다는 이제는 업황, 업종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 강의에 맞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접근하시되 그렇지 않고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자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40여 개 정도로 정말 많다 이야기 주셨는데 네. 그럼 좀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할까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네. SBB테크입니다. 네, SBB란 SBB테크라는 테크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잠깐만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이 구간만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승세예요. 네, 상승세인데 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캔들 이렇게 급등할 때마다 이렇게 캔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캔들을 보면 그렇게 뭔가 심한 윗꼬리가 없어요. 변동성이 없고 차분하게 잘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로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뭐 하나 있을까요? 로보 이런 종목. 네. 자, 이런 종목들은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급등할 당시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윗꼬리들이 많죠. 네. 그리고 또 여기만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거래량도 뭐 5천만 주, 2천만 주 이상 터지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버리면 장대 양봉에도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 움직일 때 꼭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보라는 종목인데 이 구간만 보시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 로봇 관련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매매도 잘 안 했어. 근데 네. 지금은 로봇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고요.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많이 안 단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SBB테크. 자, 이런 종목들은 급등할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요, 깨끗하게 잘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지난주에 가드리 패턴, 기법 네. 말씀드렸죠? 그쵸.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어땠을까?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다,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죠? 자, 네, 하락세를 보였죠? 네. 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구나.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부님 네. 지금 보면 23% 오늘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SBB테크가 오늘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권이기 때문에 내일도 그럼 노려볼 수 있을 걸까요? 지금은 네. 부담스럽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23%, 물론 얘가 뭐 네. 내일도 좀 좋은 모습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밑에 저점이 33,000원이에요. 그리고 56,000원입니다. 오늘 네. 가격대가. 그러면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보이죠. 한 그쵸. 7, 80%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좀 늦었어요. 이런 자리였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만 좀 늦었다. 네, 지금 자리에는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깨끗하게 잘 오른다. 오를 때. 네. 한번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한 4%, 7% 손절 잡아놓고 내가 산 가격대에서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다가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하세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 대상이 아니라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가드리 패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 있는 종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이런 트레이딩하는 방법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까지는 가드리 패턴으로 추세를 우상향하는 종목들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네. 하고요. 자, 지금 로봇 티즈 한번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 네. 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티즈는 어떻습니까? 네. 얘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해 있죠. 조정세 나왔어요. 근데 네. 분위기가 조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많이 지금 조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SBB테크보다는 덜 올랐어요, 오늘. 네. 네. 근데 얘는 지금 오늘 윗꼬리도 좀 달리고 네. 윗꼬리 달리고 단기적으로는 앞에 고점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얘가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잠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뭐가 생긴다? 가두리 양식장이 생길 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점을 확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영심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수해도 그쵸. 아직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덜 남았다. 좀 더 받아야 된다. 네.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르면 로보티즈도 손절가 한 2만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님 지금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이면은 20% 가까이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2~1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조정 받을 때 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타이밍 나온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라도 제가 말씀을 네. 드릴 테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네. 오픈 채팅만 잘 보고 계시다가 제가 로보티즈 딱 그러면은 아 지금부터는 관심 가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종목 두 종목 봤고요. 아래서 네. 두 종목 봤고 한 종목만 더 보고 갈게요. 네, 이번에 뭘까요? 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자, 이거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이것도 오늘의 대물 종목이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직도 대물 종목이 되고 있어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하락 추세에서 여기 하락 추세 벗어나고 여기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가두리 양식장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심이 만나는 날부터 매수 구간. 네, 여기서부터 네.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날이 언젠가요? 8월 29일.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잘 안 보여요. 작아서 원래 안 보여요. 괜찮아요. 네. 네. 8월 29일. 잠깐 네. 거래량이 잘 안 보이는데 8월 29일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시작이 됐는 가능하다.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잘 오르게 되면 자, 앞부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수급배였죠. 지난주 월요일 날 윗꼬리가 많고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적으로 매물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한번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30주는 팔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 2만 2천 원 선, 2만 원 선 이상이 이제 목표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 1만 7천 원 선,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수급, 추세, 가두리 기법, 요것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월, 화, 수, 요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물통신 로봇 관련주 전성시대였습니다.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윗골이 많이 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큰 상승 나오지 않은 종목들 대응해보자 말해주셨고요. 관련주들 매수 구간 오면 어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따로 매수 타점도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로봇주들 오늘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내일장에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로봇주는 많이 올랐는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 노려봐야 좋을까요? 그런 네.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렇죠. 내일 네. 뭐가 될지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심이를 만난 가두리 양식장을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영심이와 데이트하고 있는 종목을 몇 종목을 좀 골라봤어요. 일단 좀 한 두세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얘가 막 로봇주도 막 말씀드리고 네. 그동안 뭐 자율주행차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면 대형주나 이런 건 안 맞는 건가요? 라는 그쵸. 질문들도 가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SOIL입니다. 정유 관련주. 네. 네. 자, SOIL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앞부분의 고점이 얼마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12만 네. 3천 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최고점이. 근데 최저점이 얼마였을까요? 6만 2천 원. 반토막이네요. 네, 반토막 났어요. 아마 이거 SOIL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고생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 저점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니까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났죠? 자,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자, 12만 원짜리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7월 달에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자, 7월 달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네. 자, 가두리 양식장이 나오나요? 가두리 양식장은 CC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을 읽었습니다. 네. 지금, 나왔어요. 네, 나오기 시작했죠. 네. 지금 이제 이때는 비싸서 안 사는 거예요. 너무 만약에 이러고 나서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가버리면 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수할 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두리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자, 가두리 양식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영심이를 만나야 된다. 어떻습니까? 나왔네요. 자, 오늘 만났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저점, 여기가 두 번째 저점. 만약에 이 아이가 추세를 타고 간다면 이런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딛고 이 앞에 추세선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또 이슈도 나왔죠. 근래 들어 3개월 내에 유가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OIL,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지금 77,3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볼까요? 12만 원짜리가 지금 77,000원이면은요. 누가 봐도 그래 SOIL 많이 떨어졌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가두리 기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네. 어떻습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난 종목이라면 대형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망할 종목도 아니죠. 아니고 그쵸. 그리고 정유주인데 이런 애들은 업황을 한번 타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차트를 한번 뒤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를 볼게요. 자, 뒤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4만 원대, 이 앞에가 지금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대부터 한번 업황을 타기 시작하면 4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물론 이 비율대로 다 오른다라는 거 다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절반만 올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물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매수 구간이 대시세를 네. 출발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GS라는 종목도 있어요. 네. 오늘 이 종목도 지금 대형주예요. 3조 7천억짜리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큰 흐름에서는 7만 7천원짜리 종목이었어요. 네, 이것도 반토막이네요. 네, 그리고 네. 3만원까지 내려왔죠.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5만 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도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네. 이럴 거예요. 7만 7천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네. 그다음에 한 4만 원대 정도면은 야, 여기도 바닥이겠지 하고 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바닥인 줄 알고. 그쵸. 근데 가드립에서 타점으로는 여기 앞부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차치하고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가 있더라. 지하인 줄 알고 샀더니 뭐 지하 벙커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런 바닥권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추세가 올라오면 이 바닥권 시세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가두리 패턴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앞부분의 하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신저점, 그러니까 최근 들어 저점 나온 앞부분으로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어보면은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종목도 5%대 오르면서 어떻게 되나요? 영심이를 만났어요. 전날, 전전날도 일부 만나긴 했지만 오늘이 확실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물 종목들 두 종목 소개시켜드렸고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시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오, 시젠 또 다른 업종이네요. 네,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이 종목도.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고통을 주고 있는 종목에서 제가 특별하게 꼽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1조 1800억짜리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6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22,000원대. 아마 이거 지금 시즌 추가 매수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엄청나게 유명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앞부분에서 지금 최저점 구간 여기까지가 지금 하락 추세를 마무리했다. 그다음에 지금 거의 뭐 기간 조정처럼 저점은 한번 신저점은 나왔지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기간 조정 중에 오늘도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서 지금 가두리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CCI 지표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이었고요. 요 구간이 과매도 구간. 그다음에 오늘 기준선 0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는. 그쵸. 추세를 전환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분할 매수 관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두리 기법이라는 그 자체가 신규로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 지금 여기가 신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힘들어하셨던 분들 있죠. 아, 이거 언제쯤 더 사야 돼? 언제쯤 더 사야 돼? 이거 추세 언제쯤 전환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은요. 이 가두리 패턴 한번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 이렇게 많이 고통받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추세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할 수 있다. 물타기가 아닌 추가 매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물 종목 내일 눈여겨볼 어부님의 픽 관심주이죠. 정유주 SO1 GS 그리고 CGN 살펴봤는데요. 정유주 유가 상승 모멘텀과 함께 어부님의 기법인 이 가두리 패턴과 영심이 추세 전환되는 이런 매수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런 대물 종목에 대한 내일장 자세한 전략과 실시간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숫자 4글자 4242입니다. 들어오셔서 이 바닥권 추세 전환과 대시세 초입 종목 발굴 강의 들어오셔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 잠시 후에는 캄캄한 주식 바다에서 어부님께서 이 환한 등대가 되어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등대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동일하게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뜨죠.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4242 누르고 들어오셔서 답답하고 힘든 종목들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어부님께서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캄한 바다에서 환한 등대가 되어드리는 등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어부님께서 고민뿐 아니라 또 오늘 특별하게 시청자분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준비한 네.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어부님? 네, 지금 방금 영상에는 네. 안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영상. 네. 다음 영상에 보면 다음 영상에 보면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민물장어 자연산으로 제가 구워서 먹었는데 네. 죄송한데 그 민물장어가 네. 그날 제가 잡아서 우리 그때 같이 촬영 오신 뭐 PD님들에게 다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그날 솔직히 못 잡았습니다.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근데 또 아는 형님이 마침 또 그 근처에서 장어집을 하시는 분이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또 공수해서 그때 대접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꼭 좋은데 가서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한번 꼭 여러분 우리 피디님들 좀 좋은 거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선물은 특별해서 제가 민물장어 민물장어 요거를 우리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분 우리 이제 제작진에서 아마 이제 컨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종목 상담 하신 분들 한해서 좀 힘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좀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상담도 올리시고 만약에 선택이 되신다면 민물장어도 좀 여름에 좀 스태미나식으로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오늘 종목 고민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좀 손실 크고 힘내셨으면 하는 분들 위해서 민물장어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이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어부님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고 들어오셔서 답답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사연도 적어서 올려주시면 어부님께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박하스님의 동성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200원, 비중 10%고요. 21년도에 샀네요. 더 기다려야 되나요? 저번에 한번 올랐는데 이때를 놓쳤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어부님, 동성 케미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요번은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한번 위로 반짝 튀었는데 네. 아마 그때 뭐 다른 일 보시다가 아마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5,200원대 네. 편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정도 가격이 한 5,200원 선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하락 추세가 끝나고 요기 부근에서 지금 가두리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지금 시세가 나왔고 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두 번째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은 가두리 타점으로 이미 끝났고 이제 수급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 횡보했던 이 구간은 지금 어떻죠? 아직 이탈은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날 지금 8월 21일 날인데 상한가를 거의 갔네요. 자, 28.08% 거의 상한가였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거의 상승분을 네. 내줬습니다. 아, 그럼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망했다 그럴 거예요. 망했다 그쵸, 싶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저는 이 종목은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매수가는 회복이 된다. 예,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배웠습니다. 자, 수급. 자, 장대 양봉에 1,5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절반만 보자고요. 절반만 봐도 1,500만 주에 한 700만 주 정도는 누군가 사준 수급이에요. 네. 누군가는 이 종목을 샀어요. 근데 700만 주면 일반 개인이 이 종목을 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메이저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은 480만 주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네.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에 누군가 절반만 생각하면 또 한 200만 주 정도는 누군가는 팔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700만 주 이상
700만 주 이상의 수급인데 200만 주 수급으로 이 종목이 생명이 완전히 끝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이 라인만 유지를 해준다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뭐 한 5,500원 선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가 5,200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 자리인데 뭐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있는 비중으로 탈출을 한번 해보자. 지금 비중 10%니까 매수가 5,200원에서 1차 매도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5,500원 선에 이상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 내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분은 파이팅님의 애니 능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299원, 비중이 30%로 크세요. 3전이 빠져서 나와 매수했는데 욕심부리다가 물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올려주셨거든요. 애니 능률이요? 네, 네. 7,300원권. 자, 7,300원권에서 한번 이 종목을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7,300원권이면은 보자. 여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네, 3전 빠져나와서 매수를 하셨다고 최근에. 네, 네. 7,300원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안 해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종목을 안 산다. 그렇다면은 뭔가 거래량이 좀 붙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붙고 이런 날 사셨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교육 관련주들을 올라갈 때 한번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 윗꼬리에 걸렸죠. 윗꼬리에 걸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른 거 추세로 보다는 수급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 밑에가 3,500원, 그다음에 7,600원입니다. 그럼 어떻죠? 한 두 배 정도 올랐죠? 자, 두 배 정도 오른 자리입니다. 그럼 이게 결코 적게 오른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그 안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차트가 좀 틀리죠? 네. 자, 무슨 차트가 틀리냐면, 동성케미칼은 윗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없이, 잠시만요. 네. 동성케미칼은 윗꼬리가 지금 없이, 하락했단 말이죠.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제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빠져나간 그쵸? 수급이 있다.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네. 빠져나간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지난주 월요일 날 배웠죠. 수급과 아니 캔들과 거래량 시간에. 네. 자, 거래량 두 날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윗꼬리를 길게 쳤어요. 거기 이날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4거래일 동안을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 탈출의 신호를 알려주는? 그렇죠. 많이 아파. 나 네. 아플 거야. 앞전에 샀던, 여기서 모았던 수급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 이후에는 개인들만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줄줄줄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지금 한 차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5,200원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5,200원이었네? 7,299원이요. 네. 7,300원 정도 되죠. 예. 그럼 요 가격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최근 수급은 좀 틀려요. 최근 수급은 이제 윗꼬리는 조금 달고 있지만 몸통 길이가 훨씬 더 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저는 손절가만 좀 짧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요.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추가 매수. 아직 수급은 들어온 수급은 있다.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지금 그러니까 7,300원대 한번 사시고 지금 가격대 한번 사시면 매수가가 한 요 정도로 낮아질 거예요. 그럼 한 6,000원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럼 6,000원 초반 정도를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처음에 가졌던 이 한 7,3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 그러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좀 낮추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임남명님의 SK바이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매수가 21만 8천 원, 비중 5%고요. 손 놓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올려주셨거든요. 오늘 종가가 7만 2,200원으로 손실률이 굉장히 크세요. 최근 네. 가격이 작년 1월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부님?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가격대가 21만 8천 원. 21만 원대. 그럼 네. 21만 원대에다가 한번 선을 그어보면 이분은 작년에 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높았을 때 사신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자리는 한 요 정도 자리 돼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냐면 한 25만 원 이상에 사셨을 거예요.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계속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세를 본다면 앞부분이 지금 여기 최저점이 여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하락 추세선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왔죠. 가두리 매수 타점이 한번 나왔다. 그 가격대가 지금 한 7만 원 선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 8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추세 지금은 횡보만 해줘도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추가 매수는 얘가 지금 여기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추세를 한번 그어드릴게요. 최저점부터 추세를 한번 그어드릴게요. 네. 저점은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아마 얘가 이렇게 타고 가던가, 이렇게 타고 가던가, 만약에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추세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올 때 한번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탈출 한번 해보자. 20만 원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일 거예요. 이제 추세는 지금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을 좀 어떻게 드리냐면 지난주 한 2, 3주 전부터 네.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업종이 돌아오는 사이클. 네. 뭐 화장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동안 고통을 받았었죠. 그냥 요런 사이클에 있는 그도 제약 바이오 거기도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업종들이 이제 한 차례 시장 돌아서 주면서 같이 붐업이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나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등대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어부님의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어부님께서 손실 크시고 힘드신 여러분들 위해서 민물장어 선물을 특별히 준비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해결과 함께 또 맛있는 민물장어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방금 올라온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까요? 매수가 23만 원. 비중 15%입니다. 손절을 못 하시고 있다고 방금 올려주셔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셀트리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셀트리온 23만 원에 네. 15%, 네. 23만 원에 15% 손실 중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격이 일단 23만 원대면은 그다지 많이 높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홀딩. 의견, 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보면 21조 3천억짜리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23만 원, 21만 원 때면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대형주를 단기에 뭐 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한 50%, 100% 수익 내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은 다 필패.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는 진짜 1년, 2년, 3년을 두고 저점일 때, 저점이라고 생각됐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1,000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한 300주, 3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모아가다 보면 업황 딱 돌아왔을 때 50%, 100%, 2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대형주는 그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단기간에 내가 뭐 삼성전자로 50% 수익 내러 들어간다? 다 필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점은 지금 앞부분에서 저점이 잡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조만간에 지금 셀 형제들, 셀 형제라고 하죠. 얘네들 지금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하락 추세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 전환 신호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3만 원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정도면 한번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 한번 해가지고 자 1차 목표가는 자 여기 윗부분에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냥 추세적인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하의 가장 큰 매물은 여기 1100만 주가 발생된 이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물은 30만 원 이상의 강력한 매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나마 좀 매물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25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캔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한번 부딪힘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그러니까 1차 25만 원, 2차 한 30, 한 2, 3만 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를 의견을 드렸지만 이거를 바로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천 주를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계획을 잡으셨으면 천 주면 뭐 3, 3, 4 이렇게 나눠서 추가 분할로 추가 매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올 연말까지도 해서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좀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이상은 올 것 같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익절사랑님의 인크로스 볼게요. 인크로스 매수가 12,400원, 비중 20%입니다. 어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11,440원입니다. 어부님 인크로스는 뭐 가두리 패턴에 나온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자 인크로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과매도와 기준선 상향 돌파하는 추세 전환이 나왔고,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14,000원에서 2만원대까지 한번 추세가 나왔고, 그 다음 추세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추세는 근데, 죄송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에요. 고점, 고점, 고점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해서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못 벗어나면 여기 막고 이 추세선을 좀 연장시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저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저점이 얼마냐? 11,170원인데 한 11,100원 정도 이탈하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빠져나오셔야겠다. 대신에 이런 흐름들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그때 잡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방금 보셨죠? 방금 인크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고 기업이 나쁘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재무가 안 좋거나 업황이 무너지거나 이래서 흘러내린 종목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최근에 시장 여파로 많이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제가 자꾸 가두리 기법이 잘 맞는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참 잘 맞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가두리 패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올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추석 여러분들이 조금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게끔 뭔가 좀 내가 알고 있으면 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대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 어부님의 매매 기법이죠. 이 가드립 패턴이 잘 맞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시세 예측 종목 실전 매수법 실시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어부님의 기법, 가드립 패턴과 낚시 패턴, 월봉 기법 함께 배워보면서 실전 매수법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어부 30일 노란토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실전 매매법 어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어떤 분께서 오픈 채팅방에 꼬미님이 공부도 가르쳐 주시나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어부님 여기 들어오면 공부도 가르쳐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고 들어오는 방이다. 네. 딱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방이고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저와 같이 시향도 같이 보고 종목 갈무리도 같이 해보고 관심도 같이 가져보고 그러자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공부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이런 대물 같은, 대어 같은 종목 낚는 방법 어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열심님의 하이스틸 보겠습니다. 영심님의 하이스틸 매수가 6,700원, 비중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올려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3,435원으로 하이스틸도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이스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이스틸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횡보 추세였다가 그러니까 자그마한 박스권이었다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앞부분에 어차피 지금 이 라인은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못 지킬 수 있고요. 차트를 조금 더 줄여보면 단기적으로 최저점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최저점 라인이 지금 보시면 윗부분이 한 2,600원, 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자. 그리고 하이스틸 지금 최근에 중소형 철강주들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중소형 철강 관련주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절단은 지금 간다라고 하죠. 처음 파견한다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결과 나오면은 그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지금은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부님과 이런 종목 상담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 강의실 입장 안내인데요. 바닥권 추세 전환 대시세 추입 종목 발굴 진행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전 매매 강의실이고요. 실전 입문반으로 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 실전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부님께서 실시간으로 장 중에도 강의 교육 진행되니까요. 지금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란에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대시세 예측 종목 실전 매수법 실시간 교육과 함께 어부님의 기법인 가두리 패턴, 낚시 패턴, 또 월봉 기법까지 공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민물장어 당첨자는 방송 이후에 오픈 채팅방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어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부님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